플라톤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성금요일 예배 시에도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으니 온라인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중교회 사무실에서 성찬키트를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마가가 본 예수의 고난이란 설교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야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7시 30분에 부활절 전날인 3월 30일 토요일만 새벽 6시 새벽 기도회로 진행되며 주중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에는 저녁 식사가, 새벽 기도회는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심야 기도회 기간 중 차일드 케어가 운영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내일부터 9박 10일간 니제르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니제르 단기 선교는 부활절 방학을 맞은 그레이스 아카데미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도서관 및 교실 환경 미화 등의 봉사활동과 게임, 아트크래프트 등의 레크레이션을 통해 친밀한 교제와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로서 감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하는 선교 대원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라며 더불어 오늘 나누어드린 부활절 헌금봉투를 사용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클럽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캠퍼스 2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누실 책은 디트리트 본회포 목사의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